네, 이번 시간은 빅데이터란 무엇이고, 빅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빅데이터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현재 사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이제 1차 산업혁명으로는 이제 19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 작업으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고, 1870년대 미국에서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에는 컴퓨터를 통한 생산 자동화가 주요한 꼭지였고,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는 전체적인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데 이때 필요한 것은 AI와 로봇공학, 그리고 생명과학 기술 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17년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우리는 데이터 회사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삼성이라고 하면은 흔히 제조업 혹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IT 업체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게 되었지만은 삼성은 자기들은 더 이상 IT 업체가 아닌 데이터 회사로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지 한번 고민을 하게 되면은 제조나 일반적인 IT 기술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그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본질을 탈바꿈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즉 IT 기술을 넘어선 데이터 회사로 가겠다는 지향점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이 지향점을 나가는 이유는 데이터는 20세기가 석유 자원으로부터 뭔가 산업혁명이 발생되었다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이 신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삼성이 판단했다고 써 있습니다. 즉,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원유 혹은 생명과학의 렌즈 같은 역할을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데이터의 가치를 저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데이터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처음 데이터는 과거에서부터 정형화된 수치 자료를 주로 의미를 해왔습니다. 즉, 기업에서 매출이라든지 손익, 아니 생산량, 생산 이익 같은 정형화된 수치 자료로서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면은 2010년 전후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빅데이터는 대규모가 굉장히 큰 빅과 데이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게 발전이 되면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로 우리가 쓰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의 빅데이터는 단순하게 크기가 큰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혹은 다양한 굉장히 여러 종류의 데이터라고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기가 크고 실시간이고 다양성이 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로부터 여러 가지 가치들을 창출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 가치 발굴로 그 개념이 확장하게 되었고요. 요즘에 들어서는 이 빅데이터라는 것도 사실 잘 쓰진 않고 데이터라는 것이 이미 일반적인 정형화된 수치 자료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도 같이 포함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시험은 있지만은 실질적인 업무에서는 데이터 분석 자체가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빅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빅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데이터란 무엇인지 그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볼 텐데요. 데이터란 현실 세계로부터 관찰되거나 측정되어 수립된 사실 또는 그값 자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의 속성을 숫자나 문자, 기호 등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의 온도가 10도이다. 아니면은 나의 연간 수익이 1억이다.
와 같이 특정한 사실을 숫자, 기호로 표현한 것을 이제 데이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을 데이터의 존재적 특성이라고 하고, 이런 값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이제 객관적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는 단순하게 현상이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전부일까라고 생각하면 그 데이터는 그것보다 더 넘어선 무언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고 뭔가 부가적인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특성을 이제 데이터의 당위적 특성이라 그러고, 데이터로부터 추론, 예측, 전망을 할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론하고 예측하고 전망하는데, 이런 근거로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로부터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즉 추론 단계까지 가는 특성을 이제 데이터와 정보, 지식, 지혜 네 개로 이루어진 DIKW 피라미드로 이제 정리를 할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그 발전 단계를 표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데이터의 특징과 데이터 특징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이 DIKW 피라미드 구조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올 가능성도 높고, 이 데이터로부터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표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가공되기 전에 원시의 값, 즉 사실 그대로 기술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로부터 가공을 하고 처리를 한 것은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기온이 봄날 올해 3월의 날씨가 영상 10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올해의 날씨는 예년 대비 3도 정도 올랐다, 더 따뜻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라고 할수 있겠고요. 지식은 정보의 구조화를 통해서 도출된 고유의 아이디어, 즉 정보로부터 새로운 가치 혹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더 아이디어를 더 도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년보다 봄 날씨가 3도가 올랐기 때문에 황사가 더 심해질 거야라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했다면 그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지식은 이제 정보의 구조와 혹은 이제 결합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도출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지식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경험한 이제 과거 베이스에 뭔가 도출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축적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창의적인 산물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좀더 고부가가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의미할 수가 있고, 예시를 든다면은 황사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황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부터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그 주가를 사자 정도까지 뭔가 예측을 해서 창의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와 다른 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징은 무엇일까요? 빅데이터의 정의는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생성, 유통, 소비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리와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정의서부터 빅데이터의 특징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대한 크기,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의 형태, 굉장히 짧은 시간, 즉 빠른 생성과 활용이라고 해서 이 정의로부터 발견된 특성을 데이터의 3V, 볼륨, 버라이어티, 밸러시티라고 하고 있고, 이세 가지 특징을 토대로 우리는 이 각각은 가치가 없으나 이것을 모두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이 수집된 데이터부터 분석도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와 분석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도 굉장히 새롭고 다양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야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빅데이터는 단순하게 데이터 특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까지 포함하여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 빅데이터의 단순한 특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협의적인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좀 더 넓게 살펴보면 단순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와 관련된 인력과 조직, 산업까지 이제 포괄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는 그 규모와 형태가 점점점 거대해지고 다양해지고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데이터 자체가 발전해 온 것도 있겠지만은 관련된 기술들, 스마트 디바이스가 발전됨으로써 개인이 데이터를 생성한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단순한 스마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어플 혹은 시스템과 같이 응용 소프트웨어서부터 발생된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아키텍처와 기술이 함께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그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아무리 빠르고 거대하고 좀 다양한 데이터가 생성되더라도 그것을 저장하고 이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분석을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 아키텍처가 없으면은 사실 그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되겠지만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도 발전하게 되면서 같이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직접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사전 처리, 표본 조사, 품질 위주의 조사, 그리고 인간관계 중심의 분석이 메인이었다면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사후 처리, 점수 조사, 데이터의 양의 중시,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 위주로 분석의 방법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그런 분석 방법도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을 했다면은 즉 데이터의 탐색 정도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탐색 영역이 데이터 마이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 데이터 마이닝은 기존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발굴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데이터도 같이 일반 조금씩 통계적인 기법이 접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패턴 분석과 같은 여러 가지 부가적인 방법들이 추가가 되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머신러닝 기법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었고 단순하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런 분석 기술, 데이터의 양, 데이터 처리 기술 같은 것들이 같이 발전하게 되면서 머신러닝의 그 효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기법들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머신러닝이 이제 화두가 됨에 따라서 머신러닝 분석으로 많이 이제 방법이 바뀌게 되었고요. 특히 머신러닝 중에서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이제 하는 자가 발전하는 딥러닝까지 이제 분석 방법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이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일단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생겼을 때 새로운 사회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사회가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히 기존에는 석유 혹은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 중심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무형의 산물이지만은 뭔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자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이 새로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기존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활용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사후적인 조치를 한 것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빠르게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기업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측면에서 개인화 혹은 지능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사회가 점점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할 때 내가 비즈니스도 이런 복잡한 사회에 맞춰서 적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향후는 어떻게 변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단순하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폐해 사례들을 이제 찾을 수 있겠는데요. 크게 빅데이터의 폐해라고 한다면 사생활 침해, 책임 원칙의 훼손, 데이터의 오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수집되고 활용된 그러한 데이터들, 그러한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때 이 개인정보를 악용함으로써 사생활적인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예시로 든다면 뭐 SNS에 내가 나 며칠 동안 며칠까지 며칠부터 며칠 동안 어디로 여행을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보고 SNS에 올렸던 내가 어떻게 저장했던 데이터를 보고 뭐 그 무단 침입해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을 이러한 폐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익명화 기술의 뭔가 고도화적인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게 되고 동의제에서 책임제로의 변경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그 업체가 이러한 폐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그 비즈니스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더 이 관리를 더 잘 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 원칙의 훼손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책임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는 예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뭔가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특정 사람이 언제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 예언에 맞춰서 미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강도나 살인사건의 그런 가해자들을 체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점점점 발전하게 되면은 예측 알고리즘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생하는 피해들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책임 원칙의 훼손을 좀 막기 위해서는 기존 책임의 원칙을 강화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예측이 잘못된 경우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정답만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에 의한 불이익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것을 좀 최소화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오용은 잘못된 분석 결과에 대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이 분석 알고리즘을 좀 공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와 빅데이터 특징으로부터 이제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은 데이터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데이터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 자체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생성되는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통찰력이라고 하는 분석 인사이트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즉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내면의 가치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매출 혹은 뭐 생산량뿐만 아니라 이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그 프로세스나 목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산업의 인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 데이터에서 분석 인사이트는 그러한 분석의 비즈니스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소를 뽑고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분석을 수행을 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인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또 그 가치에 대한 평가 지표를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석 인사이트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이 내가 가진 비즈니스 중에 어떤 것이 핵심인지 이해를 하고 그 핵심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단순하게 이 인사이트를 뽑고 본 것이 끝이 아니고 이 분석된 결과를 직접 내 비즈니스에 응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로부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화두가 되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국가 자격증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분석만 수행하고 그 결과를 뽑아서 이제 결과 값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전략적인 분석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즉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분석의 결과를 잘 이해를 하고 내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IT 기술과 분석 영역과 비즈니스 컨설팅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IT 영역은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환경, 기술, 플랫폼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 영역은 당연히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기법을 접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통계와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링 영역과 같은 분석 데이터 분석가들의 역량이 중요한 영역이고요.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컨설팅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의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 비즈니스 인사이트로부터 분석 인사이트를 도출한 다음에 이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비즈니스 컨설팅 능력, 즉 비즈니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도메인의 이해뿐만 아니라 활용된 그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세 가지 요소는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스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데이터 컨설팅의 영역에 대해서는 특정한 기술 요소적인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창의력과 같은 인문학적인 요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뽑고 그 결과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과 긴밀한 관계도 맺어야 되고 또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PT 같은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인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이제 나눠보면은 지식과 기술, 즉 IT적인 지식, 분석적인 지식, 기술 등을 이제 하드 스킬이라고 그러고 이제 비즈니스로부터 도메인을 이해하고 이 결과력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PT하고 또 이 빅데이터 분석 과제는 단순하게 한 명이 이제 수행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영역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다자 간의 협업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협력 능력 같은 것들이 소프트 스킬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먼저 분석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을 한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분석 거버넌스는 전사적인 분석 과제 관리 프레임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거버넌스는 분석 업무를 기업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 업무를 특정 기업에 도입을 할 때 현재의 분석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진단한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준비도와 성숙도 기반으로 이렇게 4사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고 4사분면에 따라서 정착형, 확산형, 준비형, 도입형으로 나눌 수 있고 내가 속한 기업이 어떤 현황이 있는지를 보고 이 각각 현황에 맞는 이제 이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어떻게 도입을 할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분석 조직 영역입니다. 분석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각각 부서에 전달할지, 그러니까 즉 전사 차원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 영역, 즉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별로 다른 영역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데이터 관리를 해야지만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분석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석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가들의 인력 체계를 구성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뭔가 비즈니스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이 이제 따르기 마련이고 그런 분석 조직은 집중 구조, 기능 구조, 분산 구조 등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특징적인 것들은 단순하게 교재를 보시고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특징 그리고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빅데이터의 특징으로는 이제 데이터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의 볼륨,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variety,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활용되고 하는 그런 주기가 굉장히 짧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velocity,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이것을 빅데이터의 3V라고 합니다. 이 빅데이터의 3V는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각각 단어와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3V뿐만 아니라 3V의 신뢰성, 가치가 추가된 빅데이터 특징 5V까지 개념이 확산이 되고 점점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추가되면서 7V 등등등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